우리나라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월급 말고 따로 받는 돈이 있어요.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중요한 나랏일 하라고 주는 돈인데 사용내역을 안 밝혀도 돼서 영수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동안 한 자리씩 꿰차고 있던 국회의원들은 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왔습니다. 매월 600만 원부터 6천만 원까지 꼬박꼬박. 가장 많이 쓴 사람 황우여 전 의원인데요. 3년 동안 6억 2천만 원 썼더라고요. 박지원 현 의원은 5억 9천만 원 썼고요. 그렇게 국회에서 쓴 특활비만 3년에 240억. 240억.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정당들이 이 특활비 없애자고 모였습니다. 결단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투명하게 쓰면 되니까 내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아서 역풍 맞으니까 어제서야 특활비 폐지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말을 또 바꿨어요. 의장단이랑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남겨놓는데요. 아니 결단이라면서요. 특활비 완전 폐기라고 했잖아요. 겁나.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를 17일 동안 데리고 다닌 엄마 범고래가 있어요. 무려 1600km를 함께 헤엄치면서 긴 장례식을 치른 거죠. 범고래들은 원래 가족이 죽으면 일주일 정도 애도한대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 어미는 유독 오랜 시간 슬퍼한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미 예전에도 새끼를 한번 떠나보는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범고래들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는 이유, 바로 영양실조 때문이래요. 주된 먹인 왕연어가 무자비한 포획 그리고 환경오염 때문에 심각하게 줄어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죠. 이 어미 범고래와 죽은 아기가 지난 3주간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곰곰이 생각해볼 게 맞나요? 갑자기 터키 여행, 터키 직구가 핫해졌어요. 터키 돈 리라화가 역대급으로 싸거든요. 연초에 비해 84%나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랑 터키 대통령이랑 대놓고 싸우고 있어서예요. 지금 미국이랑 터키 사이 완전 복잡해요. 여러 문제로 얽히고 설켜있는데 그중에서도 터키가 한 미국인 목사를 스파이 혐의로 2년 넘게 억류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래도 안 풀어줘 하면서 관세를 두 배로 높여버렸어요. 안 그래도 터키 경제가 별로 안 좋은데 트럼프까지 가세하니까 리라가 폭락으로 이어진 거죠. 터키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제주의 명물 비자림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대요. 늘어난 관광객들을 위해 도로를 확장하면서 벌써 915그루의 삼나무를 잘라버렸다는데 아니 아름다운 자연 때문에 사람들이 제주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려 사람이 늘어서 자연을 훼손한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공사는 멈춘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미 한번 훼손된 자연은 돌이키기 어렵잖아요. 원희룡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해 새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충분한 고민을 했다면 어땠을 것이네요.